우리에게는 뭐 새해고 연말이고 없어. 우리에겐 끝없는 출근만이 있을 뿐이야. 이놈 지지매는 주말만 되면 그냥 쏜살같이 나가네? 어? 진짜. 아 이놈 지지매 진짜 뭐하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내 동생 보이시나요? 이탈리아에 로댕의 지옥문이 있다면 우리 집에도 지옥문 있잖아. 여기 들어가는 순간 그냥 지옥을 맛보는 거야. 이렇게 된 김에 내가 우리 집 구경 한번 싹 한번 시켜줄게. 아 여기가 우리 집 부엌. 여기에 지금 요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난 지 한 1년 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로 지금 집에서 요 부탁갔어요. 요걸로 지금 몇 명 하고 있다. 나는 평일에 일을 나가는데 이 사람들도 평일에만 일해요. 여기 서비스 센터도 평일에만 일해요. 주말에 출동을 안 해. 고칠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고치라고 이거를. 자, 설거지. 네, 이거 좀 요거 애착하는데 물통인데 고장 났어요.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에 넣으면 쪼그라드는 걸 내가 알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버렸다. 그래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자, 여기 내 방 불이 안 켜져요. 미안한데 1년 넘게 이 지금 보이죠? 그냥 전구였으면 상관없는데 LED라서 또 내가 낄 줄 몰라요. 모르는 것도 안 하기 때문에 1년째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여기 우리 집에 화장대가 있을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이건 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야. 집은 진짜 텅텅 비어 있어야 돼. 이거 봐, 그나마 내가 지켜온 게 여기야. 이게 바로 청소하기도 편하고 혼자 살다 보면 이게 짱, 이게 최고야. 이 캡숑 현호찡 장비 좀 바꿔줘요. 너무 울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장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공명이 메아리가 집에 메아리 걸리지. 현호찡! 아 이거 TV도 가져왔어 이거. 이놈의 시집에 이거. 이 집에 이거 어디 간겨 이거? 너 생각만 하면 할수록 화가 나네 이거. 어? 저 지옥문. 아 날이 참 밝네. 아 광합성 좀 해야겠어요. 아 12월 18일 4시가 다 돼갑니다. 푹 잤죠 그냥. 힘없이. 예,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 중간에 한번 깼다. 일하는 꿈 꾸면서. 아, 꿈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어. 납기를 놓친 거야. 어휴. 한번 깼다가, 아, 이게 꿈이었구나. 이상하게, 동생이 3일 동안 집에 보이질 않네요. 이 친구 또 어디 갔는지.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현호증은 도대체 주말에 뭘 하나. 거의 뭐 궁금해 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내가 주말에 현호증은 뭐 하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다 아시죠? 이 친구들 잘 있나? 아 이웃이 생겼네. 세이클러가. 아이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애들 죽어요. 요즘에 동생이 많이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지. 예전에 나도 혼자 살 때는 빨래 주말에 쉴 시간이 어딨습니까? 밀린 빨래랑 청소 다 해야지. 이웃들 내가 최근에 입은 적이 없는데 자식들. 내 몰래 입었구만 이거. 내 몇 개 다 늘어났네. 목소리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넘어오. 이러다 대머리 되겠네.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아 군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몰라. 매일같이 했는데 군대 있을 때는 이게 물벌레 정도가 하지만 치약을 짜가지고 막 닦고 그랬어요. 미싱한다고. 여러분 바닥 봐요. 반짝반짝하죠. 아 땀이 막 나네. 아 너무 추워.
아, 다 했어요. 아, 하나 남았어. 아. 어, 참새 비켜. 어, 참새 발로 찰 뻔했네. 어. 네, 모든 지방을 다 마쳤습니다. 아, 진짜 바닥이 너무 반짝반짝해. 아. 아, 미끄러 넘어지겠어. 아, 너무 움직였더니, 여러분들. 아, 배가 좀 고파요. 아직, 저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나가서 맛있는 것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뭘 먹을 거냐. 아, 동두천에 그 미군무대가 있습니다. 아, 미군무대 근처에는, 어휴, 입이 얼었네. 바로, 어, 부대찌개. 부대찌개 상당히 좋아하거든. 우리 토백이, 직장 종료 토백이 DDC에서 오래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아, 호수식당. 여기, 여기 왔습니다. 40년 전통. 아, 기가 막히죠. 어, 백정원 씨 왔었네. 어, 3대 천왕. 어, 필살기. 어, 부대찌개랑 부대볶음. 두 가지 있습니다. 1인분도 되니까 부대볶음 1인에다가 사리, 어, 모듬사리 하나 추가해서 라면사리랑 해서 먹겠습니다. 오케이. 그 잔은 제가 갖고 왔으니까 잔은 안 주셔도 돼요. 나는 프로 혼술러잖아. 올 초에. 네, 감사합니다. 홈에 모듬사리 올려왔어요. 모듬사리가 올려온 거예요. 아, 올려온 거예요? 아. 그리고 볶아서 네.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물 넣고 라면 드시면 되거든요. 아, 아하. 통통통. 감자랑 김치랑 우말레기 두 개 나오네. 아, 여, 여기에 목숨 거,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는 거지. 여기 필살기. 여기 안에 이거 반찬도 필요 없다. 일단 빈속에 두 잔 때릴게요. 아, 역시 술은 술은 빈속이야. 야, 왜 뭐 사람 계속 들어오네요. 아, 자고로 술잔은 비면 안 된다 그랬어. 바로 우리 기영님께서 소녀소녀한테 술잔 비면 왜 자꾸 술을 따르냐. 소녀소녀 같지 그냥. 술잔 비니까 그냥 복 나갈까봐 따라줬더니만. 아, 미쳤다 그냥. 베이컨 들어가 있고요. 어, 햄. 간고기도 들어가 있고. 마늘에다가 파에다가. 맛있겠다 이거. 어? 맛있지. 짭짤하니. 이것도 썸네일 각으로 한번 양파 이렇게 하나 올려주고. 술같이. 아, 소주 너무 많이 탔어. 아. 듬뿍 소스랑 듬뿍 떠가지고 밥에 이렇게 덮밥처럼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겠네. 이렇게. 아, 우리 기영이 지금 밥 쫄쫄 굶으면서 저녁식도 편집할 텐데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 이게 뭐죠? 아, 저는 콧사람이라 모르겠는데. 그렇죠. 에. 에? 여기에 소시지 종류인데 진미딘이라고. 진미딘이요? 네, 어. 진미디. 진미디가 진미디가 뭐죠? 내가 먹어보면 알지. 미각에 뭔가 있잖아. 일단 입을 좀 헹굴게. 어? 괜히 이거 발견해가지고. 아유. 잘 모르겠어요. 반찬이 필요 없는 맛이에요. 어, 요 하나로 게임 끝. 충분히 짜. 여긴 일 끝나고
혼자 오시는 손님들도 많으신가 보다. 1인분이 주문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영 씨한테 전화 왔어요. 예. 예, 선생님. 어디 갔어요? 네, 일차원 잠깐만 좀 한 잔 먹고 갈게요. 예, 저. 한 잔 드세요. 예, 저 동동동. 아. 예. 아, 왜요? 근데 여기서 맛있는 거 또 드시고 계시나? 지금 뭐 누구 놀려요 지금? 개고생하고. 예. 누구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네. 선생님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이야? 네, 술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우리 못 가지세요. 행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텅텅텅. 아유, 밥도 못 먹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날 쉴 새 없이 괴롭혀요? 막. 아, 이거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 가셨네. 사인이 엄청 많네요. 좀 있으면 카메라 구도를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점점 자리가 꽉 차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부대볶음. 나 주말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사준 거야. 이거. 소주, 맥주, 부대볶음,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사준 겁니다. 텅텅텅. 이게 새콤새콤한 게 아주 맛있어요. 육수 붓고. 아, 보기 좋네. 아, 컴퓨터끼리 밥 먹고. 어이구. 서로 계산한다고 난리네. 내 거나 계산하지, 그냥. 라면이 익을 때 되니까 볶음이 다시 됐어. 국물이 싹 다 졸았어요. 라볶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호불호가 없는 맛이다. 우리가 아는 그 맛있는 그 맛이다. 어, 굉장히 친숙해요. 더 먹고 싶은데 여기서 더 먹으면 내일 출근을 못해. 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소주 더 먹었다가 내일 1시에 일어날 비리예요. 동동동. 안 돼, 여기서 더 먹으면 안 돼. 아, 숟가락 닦으시는 거야. 제가 또 숟가락을 한 2년 닦았거든요. 아, 됐어요? 네, 제 숟가락 굉장히 잘 닦는데요.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캐나다에서 북창동 순두부에서 일할 때 숟가락을 엄청나게 닦았죠. 그렇게 설거지 중에 제일 힘들어요. 아, 베이컨 먹을게요. 딴 건 모르겠고. 잠깐만. 그만 먹을게요. 우리에게는 뭐 새해고 연말이고 없어. 우리에겐 끝없는 출근만이 있을 뿐이야. 그 안에서 행복을 찾자고. 통통통. 역시나 오늘도 택시가 없네. 아, 빨리 핸드폰으로 택시 부르는 법을 기영 씨한테 배워야겠어요.
저번에 순댓국 먹고도 제가 택시를 못 타고 40분 동안 걸어서 집에 갔는데 일단 조금은 걸어가 볼게요. 예.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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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가 있나? 버스 타고. 아, 버스가 있겠네. 버스 타고 가야겠다. 여기 앞에서 버스 정류장 있을 텐데. 어, 이 1분 남았어. 너를 너무 사랑해. 8-1. 그 송내주공 2단지 혹시 가시나요? 송내주공 2단지. 그 스포츠센터 지나가지고. 아니. 이따 가시죠. 53-8번이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53-5번이 왔어요. 0.3바퀴 차이가 안 나잖아요. 0.3바퀴 차이가 안 나니까 내 생각이 갈 것 같아. 안 돼. 여기서 좌회전은 안 돼. 오케이. 여기서 직진하는 거면 가는 거야. 맨날 내가 운동 다니는 건물, 요 앞이 내 맨날 운동 다니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직진하는 거면 100% 우리 집 앞으로 간다. 예. 수고하세요. 아, 오늘은 걸어서 안 했네. 우리 여기 요거 내 집. 요거 다크한 거. 굉장히 다크한 거 있죠. 예, 되게 다크한 거.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